그 뭐랄까 분노를 이렇게 터트리는 화가 나는 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그걸 이렇게 잘 터뜨려 버릇을 잘안 해서 태양은 너무 뜨겁고 계속 계속 그걸 이 며칠 동안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. 아쉽게도 오늘 이경규 감독님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3대 감독님과 제작자 윤종신 씨 그룹 이지은 씨입니다. 각 영화의 키워드를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키워드. 네, 러브세트 이경미 감독님 작품인데요. 키워드 중에 분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분함. 러브세트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사실은 소개하기 쉽지 않은 작품. 예. 저는 뭔가 정의화하기 힘든. 그렇다면 이지은 씨 어떤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. 영화 보시지 않았나요? 예? 영화 보셨어요? 봤죠.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영화. 예. 근데 이지은 배우의 모든 감정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예. 감정이 특히 분함이라는 분함이 거의 95%인 것 같고요. 예. 근데 뒤쪽에 가면 저는 배우 이지은의 처음 보는 표정을 봤어요. 예. 처음 보는 표정. 근데 전 되게 짠했어요. 그 표정이. 예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편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미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뭔가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, 이지은과 배두나의 정말 숨쉴수 없는 열연 연기 대결? 일부러 대결하는 건 숨막히는 아니지만, 연기 대결? 예. 그게 숨막히는 연기 대결? 느껴지고, 저는 특히, 이지은 배우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영화에 남아요. 이지은 씨의 표정이었던 거죠. 예. 좋습니다. 그럼 지은 씨한테 여쭤볼게요. 네. 이 러브세트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야 했던 과정이 좀 궁금해요. 분함이라고 키워드가 돼 있어서 네. 좀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역할을 맡았어요. 네, 제가 가장 좀, 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뭐랄까 분노를 이렇게 터트리는 제가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는 있어도 그걸 이렇게 잘 터뜨려 버릇을 잘안 해서 이 연기를 할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이경미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. 네네. 상황을 그리고 테니스를 제가 또좀꽤 배워서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진짜로 너무 힘들고 태양은 너무 뜨겁고 근데 계속 계속 그걸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며칠 동안 찍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적인 연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네, 생각합니다. 제가 진짜 오래전 중학생 때부터 봤는데 한 맞아요. 번도 화내는 걸본 적이 없고 참 차분한 성격인데 이지은 씨의 또 다른 이지은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, 정말. 네. 화도 진짜 직접적으로 내요. 아, 직접적으로 네, 내요? 굉장히 직접적인 직접적이고 표현으로. 국제적으로 됩니다. 구체적이고 예. 영어 보시면 안 직접적인 화를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. 좋습니다. 테니스를 계속 더 쳐야 되는데 괜찮겠어요? 테니스 좀 취미를 붙여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테니스가 아 이건 안 되겠구나. 저는 뭔가 이렇게 도전할 때 그래도 아 너무 힘들지만 하면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요. 근데 정말 처음이었어요. 11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좋은 타이밍에 배두나 선배님께서 연습하시는 걸 제가 본 거예요. 근데 반해버린 거죠. 와, 저보다 심지어 그 나오신 그 횟수도 적으신데 운동신경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아,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. 분발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쳐서 지금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. 장편 가능합니다. 네. 사실 단편 영화들은 스크린에 올라가지 않는 작품들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와중 조금 당연히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라는 좋은 플랫폼을 만나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래오래 이게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로 남게 된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영화 데뷔작이 그렇게 오래오래 기한 없이 계속해서 선보여질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행운인 것 같아요. 제가 페르소나를 외치겠습니다. 페르소나 파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페르소나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이지은 씨, 윤종신 씨, 임태진 씨.
오.